경상북도 문경 동로면을 지나는 백두대간 길을 차갓제를 출발해서 황장산을 거쳐서 벌제까지 7km를 4시간 42분 동안 산행한 영상입니다. 이화령서부터 출발해서 12시간 이상 하는 것을 나누어서 편집한 거예요. 이번 구간은 대부분이 앞는 구간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시 40분 차갓제 도착. 십자로가 있는 차갓제에 왔어요. 대미산은 4시간, 황장산은 1시간 40분. 6분 만에 차갓제 출발. 815봉 도착. 넘어가요. 이제 820봉 내려와서 여기 지금 1분 됐네요. 낙엽성 13분 작은 차가제를 향해서 지금 헬기장에 왔고, 헬기장 바로 옆에는 잔나무밭 차가제 18분 815 20분 암릉지대에 왔고, 거기서 바라보는 황장산 정상 앞에는 황장산 24분 845 능선. 우측으로는 여기 마을이 보이는데 칼바위 능선 같이 생겼고, 계속 암릉길이네. 계속이는 돌길 계속되네. 비는 벌써 바위에 촉촉하게 젖었어. 아, 여기 전망대 바위가 있고 황장산 정상 가까이 왔는데 이 로프를 타야 되는 데가 있네. 들어봅니다. 조금 전에 왔던 그 요 앞이 전망대 바위고, 요 능선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1시간 20분 지금 1045봉이 올라왔네. 저 앞으로 마을이 보이고요. 자, 여기 이제 1045봉쯤 되겠네. 아, 바위 옆으로 가면서 아주 옆으로 이 로프 위험하네요. 로프 타고 가는 길이 아주 위험해요. 빗대는 미끄럽고. 아, 여기 뒤돌아본 건데 이 바위 여기서 이렇게 바른 쪽으로 로프. 절벽도 심한데가 아주 칼바위 능선이고 해서 아주 위험하네요. 여기 계속 로프가 쳐져 있어. 뒤돌아봤습니다. 아, 저기 아주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1시간 23분 1055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이 단양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 뒤에는 헬기장이 있고, 여기 황장산 정상에 올라와 있어. 황장산 정상에 와 있습니다. 해발 1077m. 아, 안녕하세요. 정상 앞에 있는 헬기장. 정상 우측으로 있는 봉우리들이에요. 내려갈 능선길 한번 보죠. 예. 1시간 30분 만에 황장산에 올랐다가 지금 거기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도 암릉이 많아요. 1시간 38분 1015봉 올라갑니다. 여기도 지금 까다로운 데가 있고, 뒤에 보는 건 지금 바로 막 내려온 봉우리가 뒤돌아본 겁니다. 계속 좁은 암릉길로 지나있네. 칼바위 능선을 위해서 원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 위가 황장산 꼭대기였습니다. 황장산 북쪽 그릇버든 능선에 있는 암봉들. 천호 안부를 거쳐서 다시 또 올라가네. 1시간 47분 1040봉이었고 계속 암릉길이 되는구먼. 여기도 뭐 이리 가는데 낭떠러지에 칼바위. 자, 저 위로 다 계속 가야 돼요. 원능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황장산 쪽인데, 바위 위에 황장산 이쪽에 있는데 저 잘 안 보이고, 황장산 앞에 있는 그 능선 암릉입니다. 저기는 벌써 운해가 끼기 시작하네요. 지금 올라갔던 전망대 바위 뒤돌아본 거예요. 아, 여기니까 갈림길이 있는데 우측으로 갑니다. 능선으로 똑바로 오니까 아주 절벽으로 해서 내려가기 좀 힘들고, 로프도 있고 경사가 심해요. 저기 황장산에서 북쪽으로 보는 암릉. 아이고, 아주 경사가 뭐 대단한데,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아치길이 되어버렸네. 2시간 만에 935 안부에 와가지고 좌측으로, 좌측 갈림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되돌아왔어요. 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좌측 지납니다. 능선 따라서 요 안부 바로 위에 헬기장 같은 게 있네. 전망대 바위에서 뒤돌아 본 겁니다. 저 우리가 원능선 그리고 저쪽 앞에도 저쪽 계속 전능선 길로 왔어요. 저쪽이 하나 저기 차갔지? 어딘지 모르겠다. 길 너머로 멀리 그저 후봉이 보이는 걸로 보니까 저기가 아마 우리가 올라왔던 곡이 아닌가 싶네요. 975봉이 오르고 있어요. 975봉 너럭바위에 헬기장 있고, 또 저기 980봉 등지는데 암봉이 있네. 980봉에서
방금 올라온 미래다방교 헬기장 970번이고 네, 뒤에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안방들 저기 우리가 온 길 자, 대회도 뭐 칼바이 인선이에요 2시간 30분 우리가 갈릉선이에요 네, 저 앞에 운무학기장에 990봉에 와서 지금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망대리 운능선이고 황장산 그 앞에 아까 이 된 안봉들 북쪽으로 나선 안봉들 저 앞에 지금 마을이 있어요 아, 내려가서 990 능선인데 여기서도 왼쪽으로 이 뒤돌아본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갈림길 있네 985봉 985봉에서 내려가는데 계속 암릉을 내려가고 저 앞에 또 봉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여기서 좀 어려워 지금 막 내려온 암릉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능선인데 저 앞에 벌써 일부 사람들이 가서 쉬고 있네 지금 내려온 봉우리를 막 뒤돌아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있는 괴곡과 3시간 지나서 910 암부를 지나서 막 오니까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또 올라갑니다 3시간 7분 935봉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벌째인가 뭐 거의 얼마 남아 여기 천봉이네 아주 뒷 배경 좀 봐요 참 멋있습니다 3시간 20분 995 암봉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내려온 치마바위를 돌아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능선도 왔어요 3시간 22분 990 그 능선에 왔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벌째는 3시간 34분 840 안부를 올라가요 3시간 40분 880봉이 전부 다 지쳤어요 아, 지금 막 내려온 산봉으로 내리는데 3시간 54분 910봉을 왔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벌째 가까이 온 것 같아 우측으로 저 앞에 벌째 올라온 길 있는 저기는 전기불을 벌써 켜놨네 자 이제 해는 벌써 서산 넘어가서 저쪽인 노을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우측으로는 우리가 넘어온 능선 아 노을을 볼 수가 없네 들어본 건데 백두대간 길도 12시간 반을 걷고 보니 힘들구나 어두웠어요 935봉에서 우로 자 이제 라이트들을 켜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한 번에 헬기장에 도착했어요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벌째에 도착했네